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한국 전쟁, 코리아 전쟁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시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 국제전이었다, 남침이다, 북침이다,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45년도 8월 달에 장제석이 소련과 중소우호 동맹 조약을 체결을 하고 중공당 관내 혁명 근거지가 남북 협공을 당할 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장제석군이 있고, 이러면은 모택동의 혁명 근거지가 자칫하면은 포위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포위 위기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인민 동북 해방 전쟁을 오히려 북쪽에 있는 이 김일성 중심으로 한이 세력들이 만주 동북 해방 전쟁에 지원을 합니다. 군사 정치 일꾼을 파견하고 최대 25만 명의 조선인이 의용군에 참여를 하고 해남도까지 해방할 때까지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이승만 정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군이 혹시 철수할까 봐 걱정을 해요. 왜냐면 미군이 철수하면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모택동이가 하고, 그럼 전부 다 공산화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군 철수를 저지하고 미군의 원조를 정대시킬 목적으로 38선에서 군사 충돌을 일부러 야기시킵니다. 38선을 둘러싼 무력 충돌은 북쪽이 야기한 게 아니고 주로 이승만 쪽에서 많이 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말릴 지경이죠. 그래서 북진 통일을 외치고 강력한 북벌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장제석과 함께 한반도를 비롯해서 중국 동부까지 전부 다 먹자고 이런 의지를 가진 거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북쪽은 군사적 열세였습니다. 동북 해방 전쟁에 참여했던 조선 의용군이 돌아올 때까지는 사실 북쪽의 군사력이라는 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47년도쯤 되면은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걸 이제 통해 가지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47년도에 오면은 2차 세계대전은 미소가 같이 동참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본, 이탈리아, 독일 이런 이제 파시스트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주의 주장을 떠나서 자본주의고 사회주의지만은 연합군을 같이 편성을 했는데 이제는 파시스트 이 구축 세력 이걸 제압하고 난 이후에는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47년도부터 미 군사력에 한계를 조금 가지면서 미국에서 이 신냉전 즉 기류가 이제 흐릅니다. 그럴 때 미국이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현상 유지적인 대소 봉쇄 정책으로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꺼요. 여기 이제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은 방위선을 안에 넣지만은 한반도 남쪽은 마치 버리는 것처럼 인상 지어주는 그런 전략을 잠깐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연성 탄력성을 발휘한 거죠. 미국은 절대로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잠시 2차 세계대전의 그 소비된 전력 약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탄력성을 발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 태도가 그러하니까 안절부절 못하죠. 그래서 38선 붕괴선에서 무력 충돌을 많이 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48년도에 오면은 중국이 국민당 패배가 굳어집니다. 49년도 2월 달에는 에치슨의 거대한 초승달이라는 이 전략이 구체화되고 일본, 미국 이 주변부가 이 국제 분업에 기초해서 지역 통합 체제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대소 방위망을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합니다. 자, 이런 한편 49년도에는 10월 1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련은 원폭 시험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대소 위기의식이 점점 고조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에치슨 라인을 통해 가지고 할 게 아니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정책 전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입장을 딱 보면은 새로운 아시아 정책, 봉쇄, 롤백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결합을 해서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 선언, 봉쇄 전략이자 유도 전략을 이제 끊고 북한은 50년 초에 남한 내에 게릴라 소탕전을 이제 벌이고 이것도 잠시 소강 상태에 이제 접어듭니다. 우리가 이현상 씨라든지 지리산 유격대 우리 잘 압니다만은 엄청나게 여순 군인 폭동 이후에 지리산 유격대를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하고 이때쯤 소강 상태에 이제 이르고 그리고 49년 이후에는 조선 의용군이 북으로 입국해서 재래식 군사력은 엄청나게 강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